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BC 1베드룸 평균 1296달러 전국에서 방 2개를 가진 주택을 임차하는데 드는 돈이 평균 989달러로 집계됐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가 28일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임차비는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2배 빠르게 상승했다. 신규 공급이 늘고 있지만 수요는 더 가파르게 증가한 점이 렌트비 인상의 주요인이라고 CMHC는 설명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밴쿠버의 렌트비가 단연 많이 들었다. 밴쿠버에서 침실 2개가 있는 주택을 빌리는데 월 1552달러가 필요해 지난해보다 100달러 이상 오르면서 상주 인구 1만 명 이상 도시군 중 가장 부담이 높았다. 그 뒤로 토론토, 빅토리아, 캘거리 순으로 이어졌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 방이 따로 없는 원룸을 얻을 경우 평균 1060달러가 필요했다. 1베드룸은 1223달러, 3베드룸 이상은 평균 1801달러였다. BC주에서 두 번째로 임차비가 많이 드는 도시는 빅토리아로 원룸 850달러, 1베드룸 988달러, 2베드룸 1288달러, 3베드룸 이상 1568달러가 필요했다. 스쿼미시의 1베드룸 렌트비는 1036달러, 2베드룸 1161달러로 역시 높은 편에 속했다. 에보츠포드는 627달러, 765달러, 934달러, 1037달러로 각각 조사됐다. 등록해주세요. CMHC는 BC주에서 밴쿠버, 빅토리아, 에보츠포드의 임대주택 건축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이 높은 임대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전국적으로는 정유 불황으로 직장을 떠나 빈집이 늘었던 BC주 북부, 알버타주 등에서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요가 늘었고 살 집을 구하는 신규 이민자와 직장을 얻어 부모에게서 독립하려는 젊은 세대 수요도 임대주택 시장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했다.